마니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동네 한 바퀴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요. 지나는 길에 너무 오래된 집, 요즘은 참 보기 드문 집, 그런 집이 하나 있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. 흙으로 된 집이에요. 와, 이건 정말 여러분들도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럴 집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집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는 고추 비닐하우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감나무인데요. 감나무를 많이 비었네요. 뜨문뜨문 남겨놨습니다. 감도 뜨문뜨문 남았네. 까치밥이겠죠? 보시는 저 집이에요. 와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집이 맞나? 빨랫줄에 빨래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요. 이야, 강아지가 짖고 있고 여기는 호두나무네. 호두나무가 있습니다. 벽체는 흙벽인데요. 이건 뭐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농막이겠네, 농막. 와, 흙집에 풀 베던 옛 초기만이 남아 있습니다. 장화도 있고, 와, 수도도 있고, 농막으로 쓰고 있나 보네요. 와, 흙벽돌이, 세상에, 쌩쌩하네. 어휴, 대단한데요? 여기는 무슨 창고인가? 와, 뭘 하던 건물일까요? 유리창도 되게 많고, 시멘트 구조물로 봤을 때는 무슨 창고 같기도 한데, 이야, 건물이 이 위에는 방앗간이었나? 다 부서졌어요, 저쪽은. 와, 놀라운데요? 뭐 하던 데일까요? 현재로서는 그냥 농막 창고처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는 나무로 흙하고 엮은 건물이 부서졌고 저쪽에도 슬래트 지붕이 부서졌고 위에는 보면 나무를 되게 촘촘하게 엮어서 천장을 만들었어요. 구조를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된 느낌도 납니다. 뭘 하던 시설이었을까요? 상당히 궁금한데요. 이야, 흙벽돌이나 이 나무로 쌓아놓은 걸 보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. 여기는 고양이 밥을 갖다 놓은 것 같네요.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관리는 좀 된 것 같아요. 농사를 짓느라 가재도구가 있는 걸 보면 농사철에는 여기를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냉장고, 세탁기, 네,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농사철에는 여기서 식사를 해결을 했겠는데요.
방금 요 구멍으로 고양이가 쏙 들어갔는데 고양이 집인가 봅니다. 여기도 있고. 전반적으로는 농사용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살림을 했던 집이었나 봐요. 볼 때는 아궁이도 있고 한데 이 뒤쪽이 많이 무너졌어요. 그래서 와, 이제는 남아있는 건물에서 조금씩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방이었겠죠. 볼 때는 아궁이에 꼴뚜기 여 앞에 있네요.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네. 여기도 볼 때는 아궁이의 방이었을 텐데요. 아,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. 야,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지? 이렇게 흙벽돌은 노출이 되면 비를 맞으면서 바로바로 부서진단 말이죠. 이쪽 건물은 아마 오래 못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이, 안녕. 안팎을 둘러본 바로는 이제는 사람이 살 수는 없을 공간이고요. 예전에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흙벽돌로 집을 지었고 볼 때는 아궁이도 보여요. 그리고 집 앞에는 나무가 있어서 여름에는 뭐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볼 때는 방이 이제는 흙이 많이 이제 부서지고 해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아직 수도나 전기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농기구들, 톱, 예초기, 호미, 괭이 뭐 이런 건 많이 있는 걸 보면 농사철에는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해결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그런 용도로 쓰는 집 같습니다. 이야, 그래도 좀 위험해 보여요. 흙벽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데 천장이 내려앉다가 잠시 멈춘 그런 상태라서 불안불안합니다. 오늘 시골 동네 투어를 다니다가 정말 예전 흙집을 보고서 설레는 마음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귀초만이었습니다.